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30년간 직언글에서 보필했던 마이클 디브가 쓴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이라는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다가 정치적인 그런 경쟁자, 정적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참 너무나 멋진 사례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111쪽을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아일랜드계인 오닐 하원 의장과의 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적으로 존경했지만 항상 공격을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 어느 날 나는 나의 오래된 여비서 셜리 무어로부터 팁 오닐 하원 의장이 통화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순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의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워싱턴에서의 두 번째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를 왜 찾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자마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찾는 사람이 의회 연락관인 켄 두브스타인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의회 담당 책임자와 통화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오닐 하원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켄 두브스타인을 알지. 그러나 이번 건은 달라. 나는 자네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네. 나는 그에게 다음 날 미 해군 잠수함 명명식이 있고 잠수함은 USS 코퍼스 크리스티로 이름 지어질 것이란 말을 들었다. 코퍼스 크리스티란 시가 있죠. 텍사스의 남단에 나는 그에게서 다음 날 미 해군 잠수함 명명식이 있고 잠수함은 USS 코퍼스 크리스트로 이름 지어질 것을 말을 들었다. 마이클, 자네는 코퍼스 크리스트가 예수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는 물었다. 나는 침묵하며 그 명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들어본 이름 중 가장 빌어먹을 이름일세. 오늘 하원 의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 이름이 가톨릭 교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한다는 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말했다. 나는 그와 논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자료를 준비했어. 레이건 대통령에게 개요를 보고했다. 그런 즉시 와인버그 국방장관을 전화로 연결했다. 의 대장, TV 코퍼스 크리스트란 명명에 대해 흥분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의 논리에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네. 레이건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의 의도는 도시 이름 다음에 이 잠수함을 명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그 잠수함을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트로 명명하는 게 어떤가? 잠시 몇 마디 의례적인 말들이 오고 간 다음에 대통령이 전화를 끌었다. 대장이 괜찮다고 그러네.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하원 의장을 찾았고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봐, 내가 자네가 일을 해낼 거라고 말했지. 오늘 하원 의장은 내가 정계에서 만난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다. 레이건처럼 그 또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레이건은 오닐 하원 의장의 70번째 생일에 오찬 형식으로 관제에 그를 초대했다. 켄 두브스타인과 나는 동일한 의상을 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둘 다 아일랜드계지만 한 사람은 보스턴 정계에서 투쟁하며 살아남았고 한 사람은 할리우드 스타의 길을 걸었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 레이건은 샴페인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건배를 제의했다. 팁, 오닐 하원 의장입니다. 만약 내가 천국으로 가는 차표를 갖고 있고 당신이 갖고 있지 않다면 내 차표를 팔아버리고 당신을 따라 지옥으로 가겠소. 하원 의장은 레이건의 금욕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을 정도로 감동하고 말았다. 정말 멋있는 예화네요. 만약 내가 천국으로 가는 차표를 갖고 있고 오닐 의장이 차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 차표를 팔아버리고 당신을 따라 지옥으로 가겠소. 하원 의장은 그의 금욕주의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을 정도로 감동했다. 참 멋진 사례죠. 오늘날은 정적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거칠고 또 무례한 그런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를 대하는 그런 부드러움이나 관대함이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